저희 연어 쌈에는 오이피 그물과 땅콩 소스 그 위에는 수삼으로 올려드렸어요. 네. 젓가락으로 일일이 떼어 드시는 것보다는 네. 깨끗한 손으로 싸서 쌈으로 드시죠. 손으로 싸서. 네. 이게 지금 앵두가 들어간 건가요? 아닌가? 앵두가 아니라 인공 체리예요. 네? 아 체리. 인공 체리 체리. 네. 색감도 예쁘시고요. 신선할 때 바로 드시는 게 더욱 좋으세요. 그래. 그리고 저희 새꼬시로 올려드린 귀한 흑민어는 가시를 전부 제거해서 저희 해초인 아 이게 민어군요. 흑민어입니다. 흑민어, 붉은 민어. 그리고 꼬시래기. 꼬시래기. 새가시마, 새무과 살이 곰피거든요. 아, 요거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싸먹는 건가요? 네, 저희 뜨끔시 셰프님이 개발하신 특제 소스 쌈장과 함께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자, 홍민호하고 무슨 가사리? 문가사리가 아니고 꼬시래기 꼬시래기 채다시마 채다시마 세모가사리 세모가사리 곰피입니다. 네, 곰피. 그 다음에 초장은 또 우리 초장이 아니라 저희 쌈장은 쌈장은 특급 셰프님이 셰프님이 제조하신 쌈장이세요. 레시피는 뭐가 들어간지 모르시죠? 레시피는 저희 업장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네. 그리고 먼저 드시면 좋은 참치는 높이 전에 드시는 게 제라틴 참치? 함량이 더 많아서요. 참치? 네. 네네, 그다음에. 참치 속살 아카미 준비해서 올려드렸고요. 네. 이거 어디서 잡아온 건가요? 황새치의 속살 4갈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황새치의 속살, 맥가요. 황새치의 속살? 네, 같은 참치과의 일종이고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청새치 아시죠? 그 청새치 사촌입니다. 네, 촌수까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한 마리 잡은 무새치. 게? 한 마리 네, 잡은 거 잡아서 끌고 오는 게 그게 참치였나요? 네, 새치는 새치였나요? 청새치과의 일종이에요. 근데 한국에 도착했더니 다 그릇 뜯어먹었다는 거죠, 물고기, 물고기들이. 저희는 그 노인과 바다를 읽어봤는데, 노인이 뜯어먹었는지, 물고기가 뜯어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까? 네. 그리고 귀한 광어 준비해서. 광어, 예. 그 해양은 광어죠, 또. 홍민어입니다. 예? 홍민어. 홍민어, 홍민어. 그리고 참돔 마츠카라고 해서, 참돔을 저희가 참돔을. 지저분하게 토치로 겉에 테두리선을 붙이지 않고, 끓는 물을 팔팔 끓여서 이 겉에만 아름다운 저 저희 카스타 저희 레킨에 있는 소나무를 한번 찍어주세요. 네, 소나무를 네. 네, 그 소나무가 보이게 이 소나무의 겉 테두리에 이 테두리선을 완성해드려요. 근데 일반에서는 살살 녹습니다. 녹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광어의 지느러미 앵간하는 많이 꼬슬꼬슬하고 살짝 깨끗해서 위글위글할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기다렸다가 좀 이따가 드셔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대한문어는 안심하고 드시게끔 숙회로 준비해드립니다. 네. 저 돔을 이렇게 익혀서 목 뜯어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전체 익힌 게 아니라 그 위에만 살짝 일장에서 부페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돔을 제일 좋아해요, 익힌 거, 돔 익힌 거. 예식장 뷔페에 있는 그 스시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 스시 종류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아, 왜 그래요? 네. 워낙 안 좋은 걸 사용하고 있어서요. 우선 저희 예쁜 롤과, 롤과, 연어 스시, 연어 스시. 스시예요. 네. 연어도 같은 참치과의 일종이라 너무 오래 두고 드시면 살짝 비릿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연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연어예요, 연어. 아, 부드럽고. 빨리 드셔야 되시는 것도 아시겠네요. 네, 식당. 생산할 때 바로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청주 긴자 SFG입니다. 청주 긴자 SPC? SFG 청주 긴자입니다. SFJ 청주 긴자. C. 네. 근데 긴자 뜻이 뭔가요? 긴자의 그 긴자는 짧은 자 긴자가 아니라요. 긴자의 거리. 예, 도쿄에 있는 거리의 명칭을 우리 한국에도 어떤 유명한 거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거리의 명칭을 따온 거고 저희 회장님은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10분이. 네.